문산동 동화샘입니다. 대각선은 이렇게 상대 있는 각의 이렇게 다각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산. 꼭지점은 이렇게 교차, 어떤 섬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게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 마주되니까 막꼭지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각선은 뭐냐면 이게 삼각형,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이 옆에 거는 대각선을 못 그어요. 여기다가는. 왜? 이 선밖에 못 그니까 직선으로. 여기도 못 그어요. 그래서 대각선은 서로 이웃하는 두 점은 여기서 저을 때이두 개는 못 끊는다고. 그러니까 삼각형은 결국은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 없어요. 다 이웃하니까 못 끊죠. 그래서 대각선이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n-3. 3을 넣으면 이게 빵이 돼요. 이게 뭐라? 삼각형은 뭐라고요? 대각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그어요. 근데 이쪽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그게 뭐라? 이렇게 2로 나눠라. 왔다리 갔다리 한다. 2로 나눠라. 중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중복된다. 이거는 뭐라? 3 집어넣어봐야 0이다. 근데 여기 2지면 이각형은 없어. 그러니까 n은 4보다 커라. 삼각형은 빵이니까 4 집어넣으면 1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꼭지점만 대각선 할수 있고 여기서도 그럴 수 있고 여기서 있고. 몇 각형이다? 그럼 n각형이다. 넘버. 그럼 여기 몇 각형이다? 이거 쓰면 되죠. 몇 각형에 뭐라고요? 한 변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n-3개야. 삼각형은 빵개고. 근데 왕복해 2로.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났어요? 어? 됐어요? 자, 사각형은 뭐라고요?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사각형. 근데 이 꼭지점이 몇 개야? 4개. 4개를 넣으면 4 빼기 3은 한 개씩 있어. 한 꼭지점당. 근데 한 개씩 있는데 봐봐. 이렇게 굽고 이렇게 굽고. 근데 어? 4개 건너 2개밖에 없네. 중복돼. 왔다 갔다 해. 2로 나눠. 그래서 2개야 사각형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나요? 응? 자, 요거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아, 삼각형은 빵개야. 요거 뭐야? 각 꼭지점 개수가 몇 개야? 아, 이거 왕복해갖고 2로 나눠줘야 돼. 여기서부터 요게 하나 갔을 때 여기서부터 그거 또 오잖아. 됐어요? 중복하니까 나눠줘야 돼, 이렇게. 자, 삼각형의 내각. 그러니까 내각. 요게 내각이고 사각하고 틀려요. 내각할 때는 내각이죠. 네 개의 각. 이건 내각이에요. 발음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103, 180도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을 긋는 이렇게 똑같은 걸 그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몰라요. 같죠? 왜 같아요? 아, 요거랑 요게 같죠? 엇각으로. 요각하고 같죠? 엇각으로. 평행이면. 그죠? 요것도 있죠? 그럼 요거 180도죠? 그럼 동그라미 A 별. 동그라미 A 별. 180도. 그래서 180도예요. 증명됐어요? 또 삼각형이 있으면 증명하기 싫으면 이걸 찢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평에다가 놓으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찢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모여져요. 그래서 평각이랑 180도. 증명하는 방법 알겠어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당연하죠. 이게 몇 도예요? 180도죠? 요 A하고 요두 개. 그럼 요 B하고 C하고 180도죠? 그럼 요거하고 B하고 C하고 해도 180도죠? 응, 당연한 거예요. 됐어요? 에? 근데 외곽이라고 할때 뭐예요? 외곽. 요거죠? 여기는 B 플러스 C죠? 아? 여기가 A, B, C면. 맞아요? 여기는 뭐예요? A 더하기 C죠? 여기는 뭐예요? B 더하기 A죠? A 몇 번? 두 번. B 몇 번? 두 번. C 몇 번? 두 번. 그럼 180도 두 개. 그래서 360도. 증명 끝? 증명 끝? 아하. 자,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구워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대각선은 왜 3-2라고? 어? N-2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 삼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냐고. 대각선이 아니라. 그죠? 사각형이잖아. 그럼 요 꼭지점에서 딱 만나면 뭐라고요? 4-2, 두 개네.
이거는 삼각형 계수라. 아까는 대각선이었죠. 네. 이거 삼각형이다. 삼각형은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오, 3마이너스이니까 그냥 하나네. 없어. 꼭지점을 그을 수가 없어. 자,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자, 요건 몇, 뭐의 개수야?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 있을 때마다 뭐가 돼? 180도가 늘어나지? 네.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개수 곱하기 180도. 그래서 모든 게 다 삼각형 개수야. 됐어요? 자, 외각의 크기의 합은 뭐라고? 항상 360도. 해볼까? 삼각형 하면 이게 60도라면 여기 120도씩 합쳐서 360도.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 하면 90도씩 360도. 그죠? 360도예요. 그럼 한 외곽의 크기는 360도로 n으로 그냥 나누면 돼요. n개. 사각형으로 4로 나누면 4로 360도. 또 삼각형을 3으로 나누면 하나는 120도. 외곽이. 됐어요? 자, 한 내각의 크기는 뭐냐? 그러면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이 정은 같다는 거죠? 삼각형이 몇 개예요, 총? n-2개죠? 삼각형은 몇 도야? 180도예요. 180도. 그러면 자, 삼각형은 뭐라고요? 여기다 3 넣어봐. 180도잖아. 근데 한 내각은 각 세 개로 되어 있죠? 그럼 180도 3으로 하니까 정삼각형은 60도. 됐어요? n.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n-3은 삼각형. 아까 n-3은 뭐라고? 대각선. 이거 n-2는 삼각형 개수. n-3은 대각선. n-1은 삼각형. n-3은 대각선. 오케이. n으로 나눈 거는 한 이런 뜻이고. 한 내각. 2로 나눈 거는 대각선 중보. 자, 대각선. 맞아요? 요게 전부 이웃한 걸 빼야죠, 두 개를. 그래서 n- 뭐를 해야 돼? 3, 자기 자신까지 해야 되니까. n-3, 그래서. 그래서 오각형. 하나, 둘, 셋. 이제 다섯 개는 둘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에다 어떻게 자기를 또 거. 점에다 점 거. 그래서 3을 빼주는 거야. 아, 그래서 n-3은 뭐라고? 대각선. n-2는? 삼각형. 오케이. 자,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외곽은 무조건 360도. 됐죠? 삼각형.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n각형. 무조건 외곽은 360도. 360도. 됐죠? 그 8, 180도가 180도 n, n각형에다가 마이너스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빼버리면 어? 외곽의 크기의 합이 나온다는 거네. 한번 해볼까? 180, 삼각형이면, 180도의 삼각형이면 360도죠. 빼기, N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 빼면 뭐라고? 180도네.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잖아. 180도에다 N, 삼각형을 했어. 어? 아, 540도냐? 알았어. 미안. 수학을, 수학을 할 만한데 산수는 진짜 어려워. 아, 초등학교 때 대충 다녔더니. 그러면 맞아요, 360도? 이것도 180에 n. 이게 뭐라고? 180도에 삼각형의 개수네, 그지?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 해볼까, 사각형? 삼각형의 두 개지. 그럼 360도지. 왜 사각형이라고 했지? 근데 4를 하네? 4를 하는 거죠. 720도? n각형의 내각이 뭐야? 360도 두 개 뺐다고? 그럼 360 맞네. 그지? 아, 외곽의 합. 그지? 그러면 n각형 180도가 n개다. 180도가 n개다. 180도가 n개인데 180도가 이게 삼각형의 개수. 안에 있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 요거 빼주라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네. 그지? 이렇게 외워도 되고 이렇게. 결국은 이건데 360도. 그렇죠. 계산해봐야 이건데, 그지? 근데 계산한 과정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럼 이건 다 됐어요? 이건 뭐가 많은 거야? 대각선? 대각선과 내각, 외곽의 합. 그지?
수고하셨습니다.